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축년 말띠 운세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32살 경호생 되시는 분들, 신축년 운은요, 아직도 조금 어수선하시고,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이 좀 많으세요. 무언가 결정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포기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셔야 되는데 중간 포기가 좀 많으신 분들이죠. 신축년엔 본인들의 습관을 한번 확 한번 바꿔봅시다. 트이는 운은 아니셔도 준비를 잘하면 성공률은 빠른 뜻이거든요. 3월, 4월만 지나가시면 걱정거리에서 탈출하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 바빠지시는 운이 들어옵니다. 자,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44살 모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신축년에는 조금 조심조심 가셔야 돼요. 자, 한꺼번에 뭔가를 투자하는 일, 시작하는 일,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간다는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보세요. 음력으로 5월, 6월에 망신수에 손재수가 있는 달이에요. 이분들이 이달만 잘 피해서 가시면 하반기부터는 또 기운이 확 좋아지세요. 이분들이 확 좋아지시는 운기이시님, 꽃길을 걸으실 일만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상반기에. 자,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예민해질 수 있으나 이 운도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실 겁니다. 한 몫에 챙겨보려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6살 병호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호생 분들 신축년 운세는요, 지난 한 2년 동안 이분들이 운이 없으셨기 때문에 좀 많이 지쳐 있으실 텐데요. 신축년 상반기에는 좀 활동량이 많아지실 거예요. 우리 병호생 분들 한 가정으로나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요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 병호생 되시는 분들 이제 이 배우자나 또 자손이 좀 아플 수가 좀 보여요. 이 아픈 수도 음력 2월, 3월만 좀 조심하시고요. 사업은 금전운은 기존의 운을 바꾸시는 시기이시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힘들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좋아지십니다. 자, 건설업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자, 뭔가를 고치고 짓고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어머, 이분들 많이 바빠지겠네. 다음은 68살 갑오생 분들 신축년 운세입니다. 자, 갑오생 분들은 신축년에 뭘 자꾸 집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형국이긴 하신데 이게 이제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시는 것들이에요. 소소한 재물운이 있어요. 자, 이분들 갑오생 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천신궁 황후신당에서 말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